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생략했던 넥라인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리핑한 부분에 가리는 지저분한 털들을 다 잘라내줄 거예요. 가위 크게 벌려서 그대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클리핑한 넥라인을 가리는 지저분한 털을 다 잘라준다고 생각하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때 가위가 강아지 목을 찌르지 않도록 가위날이 아래로 향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콤질 잘해서 넥라인 그대로 45도로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아랫머리 아래 남아있는 털들도 넥라인 따라서 그대로 잘라내 줍니다. 넥라인 잘라놓은 거 그대로 우리 견갑 45도도 같이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45도로 세워서 견갑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콤질 잘해서 잘라 주셔야 돼요. 이때 견갑은 흉골단 최장선 기준까지 45도 되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45도 생각하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넥라인 따라서 45도 그대로 내려오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장선까지 45도가 되게 견갑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완 45도를 표현해 줄 거예요. 상완을 자를 때는 여기 엘보 기준으로 엘보 먼저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와서 그 기준선으로 우리 상완 45도 잘라 줄 거예요. 아니면 가랭이 여기 시작점부터 쭉 와서 기준선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선에서 45도 각도를 넣어 줄 건데 이때 45도 각도는 어디까지 넣어주냐? 여기 목선 깊이까지 45도 각도를 넣어줄 거예요. 목선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내려와서 앞다리 앞을 잘라줄 거기 때문에 가랑이 시작점 위치 확인해주고 가위 그대로 옆으로 와서 45도 확인하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45도를 우리 목 기준으로 그대로 내려왔을 때의 깊이감까지 각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최장선 기준으로 견갑 45도, 상완 45도 되게끔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다리 앞을 잘라줄 건데요. 목선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쭉 내려와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다리 앞은 목선 기준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일자로 쭉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랑이 시작 지점 확인하고
목에 맞춰서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견갑 최정선까지 45도, 상완 45도, 앞다리 앞 목선 기준으로 일직선이 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꼼지자에서 넥라인부터 잘라주시면 됩니다. 넥라인 그대로 지저분한 털들 잘라주시면 돼요. 넥라인 위로 올라오는 지저분한 털들을 다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꼼질 다시 한번 해서 45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견갑 45도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넥라인 각도 그대로 45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45도 꼼질 다시 한번 해서 각도 확인하고 지저분한 털들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상완 45도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이 시작점, 엘보 위치 확인하고 그 기준선대로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깊이감은 목 기준 일직선으로 내려왔을 때 가랑이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45도 각도 확인하고 목선 깊이감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앞다리 앞은 꼼질 잘해서 목선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쭉 내려와서 상완 45도 잘라놓은 부분 아래부터 일자로 쭉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옆가슴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옆가슴은 최장선 기준 귀끝에서 최장선까지는 사선으로 잘라줄 거고요. 최장선에서 발끝까지는 일자가 되도록 잘라주면 됩니다. 옆가슴은 일단 앞다리 뒷부분까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45도 확인해서 최장선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귀끝에서 최장선까지는 45도. 옆가슴 45도 자르는 것도 우리 콤으로 찔렀을 때한콤 나오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귀끝에서 최장선까지는 사선이 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장선에서 발끝까지는 일자가 되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한 콤 길이로 잘라주시면 돼요. 우선 한 지점 길이부터 맞춰놓고 한 콤 길이가 나온다 하면 그 길이 맞춰서 발끝까지 쭉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끝에서 최장선까지는 사선, 최장선에서 말끝까지는 일자가 되게 잘라주시면 돼요. 우선 45도 최장선까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끝에서 최장선까지 45도 사선으로 자르고 최장에서 발끝까지 일자로 다 자르고 나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집 모양이 되게 잘려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앞다리 안쪽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다리 안쪽은 코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왔을 때 중앙선을 기준으로 가위 가로로 넣어서 먼저 가운데 중앙 부분 잘라주시고 한쪽씩 콤질 옆으로 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다리 안쪽은 뒷다리 안쪽보다 간격을 좁게 잘라주셔야 돼요. 뒷다리 안쪽은 검지 하나 넓이로 팠다면 앞다리 안쪽은 검지 하나보다는 좁게 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